작가로서였던 세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스타일이 견고하게 이제 되면 또 어느 순간은 그거를 또 허물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작업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브제 작업을 하는 이동재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 가나에 계셨던 것 같은데. 장흥 스튜디오에 오래 있다가 작년 5월에 이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고요. 여기 그럼 어떤 곳인지 좀 잠깐 뭐 소개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갤러리 퍼플 스튜디오는 지금 7분의 작가 저 포함해서 입주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 또 작업들이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작가님 알고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네, 아마 익히 보셨을, 예. 이게 그 혹시 백남준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재료가 쌀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동안 뭐 쌀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를테면 쌀 작가라고 불릴 정도로 재료적인 측면에서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쌀로 주로 이제 그 인물의 초상을 재현하는 그런 시리즈의 작업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쌀로 표현을 했던 인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면서 어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규정을 짓고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80호 사이즈인데 쌀로 했던 작업 중에서는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커지면 클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오브제를 붙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거의 그 수평에 가깝게 눕혀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자세가 수그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작업이어서 이렇게 큰 작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쌀, 자연물 네. 이걸 재료로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우연한 기회에 농산물을 주제로 하는 그런 전시회에 제가 초대가 돼서 쌀이나 곡물과 같은 그런 재료들로 한번 체험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받았고, 그때 어떤 쌀이나 이런 곡물들을 어떤 그 오브제로 좀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작업이 한동안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작업을? 그전에는 제가 학부 대학원에서 다 입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입체적인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죠. 합판을 이어붙여서 그것을 이제 깎아내서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든다거나 시멘트라든지 파라핀 왁스라든지 다양한 재료에 대한 관심이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곡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정한 크기와 색깔을 회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안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녹두장군 아닌가요, 혹시? 전봉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녹두? 네. 재료도 약간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건가요? 이를테면은 유기적 회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유기적 회화. 네. 곡물이라고 하는 재료의 어떤 그 유기성, 그리고 녹두와 녹두장군 전봉준의 초상이 이렇게 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오버랩되면서. 네. 그런 식의 시리즈가 지금 걸려있는 작업들에서 보여지는데, 이 옆에는 이제 좁쌀이거든요. 좁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초상인데, 그냥 노인, 영감, 뭐 좁쌀 영감이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는 콩으로 미스터 빈을 재현한, 혹시 빈. 네, 미스터 빈을 콩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말장난 언어 상당히 유희라고. 유의적인 작업을 하셨네요. 네, 이렇게 재밌게 사람들이 아, 이게 아, 이런 재료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구조로. 예, 그러니까 곡물 가지고 상당하게 직관적이면서도 약간 유의적인 느낌으로 작업을 또 풀어놨고, 이건 좀 다른 느낌 같은데요? 네, 이제 이거는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한 작업인데요. 그때는 이제 쌀과 이런 곡물의 시기를 지나서 알파벳 유닛을 제작을 해서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설정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집에 거실에 걸어놓는 작품이거든요. 이 초상의 주인공은 빈 크로스비라는 배우이자 가수인데요. 이분이 캐롤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혹시 그럼 이게 캐롤 그 가사인가요? 맞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노래 가사로 이루어진 빈 크로스비의 초상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 나네요. 예, 컬러도 일부러 좀 그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작가님 작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상당히 그 들어가 보면 직관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달적인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복잡한 내러티브가 없지만 단순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또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임팩트 있게 좀 다가오지 않나. 단순함이 더. 네. 쉽게 다가오는 도상이면서 또 거기서 그 재료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또 관객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저는 좀 제공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의 작업들이 그동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의미도 있고 좀 직관적인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보면 좀 색다른 작업들이 눈에 보여요. 아, 그러실 겁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데 5년 만에 좀 오랜만에 하는 전시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과 좀 외형적으로는 많이 거리가 있는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완전히 다른 작업들. 이 작품 어떤 뭐 작품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건지. 이번 전 작업의 그 시리즈는 다 리버스라는 리버스. 타이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리버스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뒤집기, 반전, 전환 뭐 이런 식의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하나의 그런 그 출발점, 동기 그런 뜻을 내포하기도 하고 캔버스에 오브제를 붙여가는 작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좀 훼손돼서 캔버스 천을 뜯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캔버스 천을 뜯는 그런 과정이 또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하면서 문득 캔버스 자체가 또 하나의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로서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모티브를 얻었던 것 같아요. 작업의 모티브를. 생면으로 된 캔버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제가 칼로 이제 오려내고 그리고 이제 이 끝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꽈가지고 뒤집어서 이제 이렇게 마감한 그런 작업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뒷면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들의 어떤 그런 대비나 형태적인 리듬감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이 안쪽에 또 뭐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뒤에 천을 대고요. 그 위에 이제 어떤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해서 임의의 공간을 또 이 안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사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인물 그런 작업 같은 게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뚝 바뀌었을 때 괜찮았었나요? 아, 모든 작가들이 그렇지만 매 순간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기존의 작업과 보여지기로 변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작업이어서 새로운 작업을 오랜만에 좀 보여드린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작가님 균일하게 뭔가 하는 거는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뭔가 다 균일하게 이러니까 약간 체계적인 느낌? 네.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인물은 딱 보여주는 형태가 있지만 그 인물도 사실은 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형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균일한 다 망점을 하나하나 하나하나도 이것도 진짜 하나하나 이거 다 잘라가지고 이것도 균일하게 또 자르신 것 같은데 약간 성격인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표현하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제 나름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사실 그러면 출퇴근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또 퇴근하고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규칙적인 부분들. 예,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좀 효율적이고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작업도 계속 약간 또 그런 느낌이고. 아, 계속 반복되는. 네, 그런 걸 읽으셨구나. 네. 어떻게 사실 일맥상통한다. 내가 봤을 때는 작업적인 게 끌고 가는 게 쭉쭉쭉 가지 않나. 과거 했던 작업들이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곡식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다루었다는 것과 그 재료와 도상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어떤 생명체 혹은 어떤 그런 유기적인 관계 이것뿐만 아니라 사물의 구조나 이런 것을 안과 밖을 보여주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과거의 작업들에서
나는 하나의 흐름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을까. 저는 픽셀을 하나의 오브제들로 채워가면서 도상을 재현하는 그런 방식을 어떤 하나의 스타일로 정형화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저의 작업의 어떤 그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느 순간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작업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제가 캔버스를 이렇게 오려내게 된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한 어필로 이거를 내가 강조했네요. 나는 이제 회 아니야 이거. 과거의 이제 곡물 작업들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회화와 부조라고 할까요? 그렇죠. 릴리프의 네. 어떤 중간적인 어떤 그런 그 경계에 있다고 그렇죠. 보면은 네. 이것도 어떤 회화와 릴리프의 중간 정도의 그런 오브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음 쩔어졌던 이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이제 부각되지 못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이미지라는 부분을 딱 빼버렸을 때는 본질적인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게 훨씬 더 작가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부분이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어떤 형식 실험을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혹시 그 작가님 얼굴인가요? 네, 제 포트레이트 사진인데 그 프로필 사진이 필요해서 스튜디오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이 리버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오려서 뒤집으면 이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전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으로 사진 콜라주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도상을 어떤 게 좋을까. 근데 결국에는 그 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네. 제 사진으로 이렇게 오려서 콜라주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이것도 이제 리버스 시리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던 부분들이 이제 작가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작품들인데 네. 그 이미지를 뺀 상황에서 다시 또 이렇게 간다 보면 전혀 다르지 않는 느낌도 들고 네. 또 하나의 또 그 주제로 계속 제가 가져가야 될 시리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이번에 뭐 제 사진이지만 과거의 어떤 그 명화 시리즈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도상을 이런 식으로 재조합하는 그런 시리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야, 이제 좀 그 작가님의 어떤 이런 작업 얘기들을 네. 좀 더 그렇게 깊게 앉아서 하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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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 선생님의 초상을 쌀로 제작을 해서 출품했는데 청와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됐는데 허가를 좀 해달라. 해달라고 해서 그런 이제 건으로 연락이 와서 그래서